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보면 산에 많고 물에 많고 물에 빠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. 산에는 뭐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전쟁 속에서 뭐막 총칼 맞고 돌아가신 막 군인 뭐 외국 사람 저기 북한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이 보이거든요. 어느 도량이든 어느 제자 집이든 제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기운이 청정한 데가 있어요. 어디 식당에 가면 막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앉았는데 불편해서 나오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. 그 기운이거든요. 거기가 청정하고 맑으면 아 편안해. 근데 좀 이렇게 뭔가가 내가 느끼고 보이지 않지만 기분이 좀 찝찝하고 그럴 때는 좀 뭐가 있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어느 같은 식당이라도 어느 식당 가면 편안하고 아우 그냥 맛은 있든 없든 그냥 앉은 자리가 편안해. 에? 맛도 있지만 근데 맛은 있는데 불편해. 가기 싫어. 응? 찝찝해. 그 기운이 있어요. 덤사로 보여 딱 앉으면 그 대문 앞에 영가들 쭉서 있어. 뭐 목매달아 죽은 사람, 약 먹고 죽은 사람, 응? 그 이제 목을 매면 혀가 나오거든요. 응? 그런 사람도 따라다니고 그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근데 그런 게다 나오더라 이 말이지. 처음에 이제 신 받았을 때는 천지분가를 못 하니까 먹을 게 많은 곳에 뭐 귀신이 많다 이래가지고. 그건 아니고. 이제 보면 이제 저도 기도를 다니잖아요. 어느 도당 가면 좀 편안한 데가 있고 어느 도당 가면 입구에서도 수위가 많은 데가 있어요. 귀신들이 보면은 막 산발하고 여자 막피 흘리고 막 그런 귀신들이 쫙서 있는 데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도당에 이제 그 있는 분이 이제 주인이 좀 관리를 안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막 기도도 하면서 풀고 가고 일하면서 풀고 가고 하잖아요. 천도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 다 떨고 가는 겨. 그럼 괜히 기도 잘못 갔다가 귀신 씌워갖고 막 헛소리하고 미친 사람 많아요. 산에 가면 도라나 풀하나에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. 다 귀신들이 앉아 있어갖고 산에 가서 뭐 돌을 이렇게 뭐 묘어 손대고 그 탈이 잘 무섭거든요. 그래서 순간에 뒤집어져요. 집안이 막 사고 나고 막뭐 모든 게다 뒤죽박죽돼요. 그래서 왜 그러지, 왜 그러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다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그 귀신 앉아있는 돌을 갖고 왔잖아요. 갖고 오면 우리 집에다 그 귀신을 모시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 그돌 앉아있고 나무 앉아있는데 그 귀신, 그 나무를 베버리면 그 귀신은 어디로 갈 거야? 쫓아오지.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그벨 자리 빼놓고 위에 아래 딱 해놓고 술을 하나, 한잔 따라놓고 어느 때, 몇월 며칠 날이 나무를 빌니 다른 데로 옮겨 앉으세요. 이렇게 해놓고 그날 빈답니다. 그래야 귀신이 다른 데로 옮겨 앉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좀 조심해야겠네요. 뭐 산소 이단이라든지. 그럼요. 물어보고 해야지요. 예. 왜냐면 다 자손이 열이면 열다 치는 게 아니에요. 치는 자손이 있어요. 그러면 벌초는 상관이 없어요. 벌초는 괜찮아요. 벌초도 다 맛관리라도 이제 포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벌초하러 왔으니 지금 탈잡지 마시고 어쨌든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겠습니다. 그러면 산신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요. 근데 이러고 저러고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. 어제도 벌초 해도 나무 같은 거 함부로 비면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대수 나무 안 하는 게안안 심는 게 좋아요. 뿌리가 그거 들어가면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산소의 탈이 이제 수맥이 흘러갖고 막 영가가 썩어야 되는지 안 썩어서 문제도 있고 막 손톱 이런 데가 막 길어요. 막 머리도 산발하고 이것도 편안하지가 않는 거거든요. 될수 있으면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뭐 제사 문화도 갈수록 없어지고 하니까 그냥 하장으로 가는 게 좋다. 왜냐면 집착이 없어요.